민민민우 유튜브 라이브 3월 3차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번 주 컨텐츠는 민우 씨 지금 뭐 하신 거죠? 아 지금 또 인터넷 왜 이렇게 들어오나? 제가 토요일 10시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썸네일을 올려요. 근데 이 썸네일이 이제 마크말로 기존의 이미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영상으로 이제 해리포터 같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썸네일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라이브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우 씨 어디 갔다 오시는 거죠? 오늘 이제 시청자분하고 저녁밥을 하고 왔고요. 저기 이제 메스플레이트라고 안암에 굉장히 유명한 양식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근데 밥약은 되게 네네. 많으신 편인가 봐요. 아 사실 뭐 고려대학교 최고의 슈퍼스타 아니에요? 습니까? 그래서 그말로 이제 DM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학과 불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은 우리 분들하고 밥약을 월화수 점심 저녁에 찍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밀려 있어요. 이게 셀럽의 삶 아니겠습니까? In the building at all. 지 홍코노를 외국 버전으로 세단장하고 싶어서 컨텐츠색하게 몰두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짜투리 시간도 활용하는 것이 월크를 향한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이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마크말로 이제 딱 제 키에 맞춰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 5cm만 더 높았다면 거의 곱추로서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이 치약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매직 투스페이스인데요. 컴플리트 케어라고 이제 협찬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품이 나잖아요. 아 그냥 한 거야. 그냥 치약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실 거품이 나는 게 치약의 정석인데 거품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치석 같은 거를 아주 케어를 잘 해준다는데요. 맛은 아주 별로입니다. 컴플리트.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창문인데요. 사실 바깥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쇠창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방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제 도심의 안암역 사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비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시스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스루 윈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민우 씨 뭐 하세요? 사실 오늘 저녁에 밥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많이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약간 느끼느끼한 음식을 좀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출출해서 내 1교시임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한번 플렉스 해보려고 짜파게티를 끓여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꾹 눌러 꾹 눌러 이거? 응. 진짜 안 되는데요? 꾹 눌러 꾹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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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하루에 30분씩 춤 연습을 합니다. 박진영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고려대학교 축제인 입실렌티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춤 연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친구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늘 고민하고 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코리아 어 어 쟤 겨겨겨겨겨겨겨겨겨겨땡앙 민우 씨 지금 뭐 하세요? 네,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습니다. 하루에 20, 30분의 독서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읽는 책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김태일 씨가 적은 책입니다. 김태일 씨는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수업의 교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판 거 놀라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아주 좋은 책을 저술해 주셨는데요. 행정학과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인데요. 제가 지금 36쪽밖에 읽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을 위해서 지금 책을 미리 예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클로즈업 되고 있나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나. 동해에 갈 것이다. 사실 동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 클로즈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능 만점! 고3 혁명! Be the miracle. RNVD! 이지성님이 적은 책을 옮겼네요. Realization equals vivid dream? 입니다. 무조건 된다! Also in the building.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진짜? 아니,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는 건 사실 힘들다라는 거지. 야, 이 조회수 얼마나 될까? 야, 기가 막히게. 한 50만 조... 아, 이게 어떻게 3만밖에 안 되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봐. 기가 막히게. 왜 이렇게 또 화가 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사실은 노래방에서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코너를 이렇게 가면서 예? 여기서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단 말이죠. 사실 카미카즈 범퍼카인데 사실 이게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이 조회수가 이제 3만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워서 사실은 이제 세단장 민우 씨 뭐 하세요? 아, 예, 빨래 널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그 연상과는 다르게 이제 좀 청결한 편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빨래 같은 걸 되게 자주 한 편이에요. 저 자주 한 편이고 사실 방금 만 거는 이제 제 군대에서 이제 옷이 거꾸러져 있는데 군대에서 받았던 이제 옷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키와 몸무게에 대한 체크가 잘못돼서 이제 스몰 사이즈를 받았어요. 이제 육군에서 군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논란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전혀 지금 사이즈가 맞지 않는 모습인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냉장고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쿠폰이 다섯 개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쿠폰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제 1인 작은 밥상인데요. 바로 이제 안암역 쪽에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랑 가까워요. 이게 이제 쿠폰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세 번 주문했더니 쿠폰 세 개를, 쿠폰이 아니죠. 홍보용도인 카드를 세 개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자유 김치떡볶이인데요. 역시나 라방 때 제가 먹었던 건데 다 남겼습니다. 왜냐면 떡볶이떡이 아니라 이제 떡국떡인 점이 굉장히 저를 좀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랑통닭인데 노랑통닭이었구나 원래. 노랑통닭인데 이건 이제 쿠폰입니다. 부대점인데요. 한번 먹었습니다. 역시나 라이브 방송 때 이제 먹었는데요. 36조각 중에 6조각을 먹었습니다. 나머지 30조각은 편집자형이 다 처먹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뭐 자취의 현실이죠. 이제 월세로 플렉스하고 있는데 위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편집자형이 그냥 갖고 왔어요. 위에 이제 얼음이 있어서 저희 편집자형이 이제 콜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삶인데 얼음을 넣고 콜라를 플렉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난민인가 봅니다. 자꾸 이렇게 밥을 뭉탱이로 가져와요. 이제 식량인가 봅니다.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일, 이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과일 갖다 주셨는데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딸기하고 이제 오렌지가 있었는데 역시나 편집장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하늘볼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아침에 피곤해서 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서 물을 이제 사왔어요. 이 물하고 이제 타이베로를 같이 먹었어요. 저 두통도 같이 와서 좀 글쎄요, 오늘 왜 제가 아픈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케찹이 있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흑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흉터가 난 부분은 사실 고칠 수가 없죠. 이것도 이제 냉장고에 넣는 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제 순면 마스크 시트라고 해서 제가 몰래 한 4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나 편집자형이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 있는데요. 약 한 15개 중에 5개 정도 플렉스 했는데 너구리 라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이제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먹지는 못해요. 많이 먹지는 못하고 이제 저희 이제 자취방 요리 담당은 이제 편집장입니다. 이제 편집장이고 다 요리를 해서 이제 반찬을 또 플렉스 해왔는데 반찬 중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쌈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이제 회가 많은데 그거 찍어 먹는 딱 쌈장 그런 느낌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하셨으면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 끝나고 이제 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맛이 글쎄요. 저는 뭐 쌈장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지는 도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자취방 관련해서 자리들 보셨습니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자취방이 1000에 70입니다. 이제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70인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 70의 월세 빡빡하죠. 청년들이 얘기가. 사실 지금 청년들이 자기 집 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최근 정부가